오늘 이렇게 실력을 모아서 우리 짠 리, 그 전에 데이빗 리우, 또 오늘 새로 파트너 의원님들이 오신 걸 너무나 환영하고 김용환 총영사님, 제임스 안 한인 회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0주년이 되는 오늘 저희는 빌티모어 호텔에서 오늘 4시에 에트닉 룹 지도자들 피오나 마 주장관부터 해서 점장관부터 해서 리카르소 이하 주리추 지미 건메스 이하 500명의 지도자들이 에트닉 그룹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오늘 히스패니카 우리 방글라데시와 저희가 한인 사회가 프렌쉽 MOU를 맺는 정식으로 피오나 마 오피스에서 중서를 만들어서 대행사가 오늘 정말 그동안에 8년 동안 제가 이 재단을 끌어오면서 지난 20년 LA 본회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모든 교회가 감사의 의도와 기념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회로서 LA를 지켜야 되고 모든 미주가 잘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저녁 그 열매로서 에트닉 그룹과 앞으로 무슨 일이 나도 서로 화합을 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 지도자 히스패닉의 24명의 각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은 뭐 오늘 저녁에 뵙고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또 새 총영사님 또 서 한인 회장도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정말 기쁘고 오늘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짠이 의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 데이빗 리우 의원 다음으로 이끌어가는 짠이 의원에게 전 진짜 개인적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주 한인의 날 120주년 기념 축하 겸 또 총괄 기획위원장을 맡아서 미국 이민 12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독립과 그리고 또 건국에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하였고 이제는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크게 기여하는 우리 한민족을 축하하고 앞으로 이제 2세, 3세들이 나아갈 방향에도 우리 한인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존경하는 우리 200만 회장님과 함께 이번 행사를 잘 치르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Just congratulations on it being Korean American Day. It is a very special day for us here in Los Angeles where we get to celebrate the 120-year anniversary of the first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re so happy that we were joined by these honored guests to help us celebrate that here and to let everyone know the importance of the contribution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not only to the city, the state, but to this country.